아, 라팜이 떴네요. 제가 모두 다 훔쳐주겠습니다. 요즘 그렇게 핫한 캐릭이죠, 라팜. 제가 잘 못해서 문제지. 새로운 상대입니다. 준비되셨나요? 이거 용 가능성 있어요. 얼리고 갑니다. 다음 턴에 쌍용으로 해서 훔치겠습니다. 얘 혼자 소악마사 갖고 나머지는 소악마는 아니네요. 권투를 빌게요. 기계. 그다음에 소악마만 안 만나면 돼요. 원주민들이 제 몫을 기계. 똑똑히 해냈군요. 자, 저는 2 데미지를 두번 쏩니다. 얘가 랩업 안 하고 사더라도 제가 이기겠죠?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. 그쵸, 승률 100%. 왜 이렇게 구린 것만 샀는지 모르겠습니다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이건. 이거. 아, 이거. 이거 참. 다음 턴에 랩업 하면서 황금을 만들어야겠네요. 이건 지네요, 100%. 100%가 아니라 95%. 역시 요그샤론이 5턴에 세요.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. 좋은 전략이군요. 여기서 용.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. 좋아요. 여기서 용이나 아니면은 용량을 버프 주는 동물원 로봇 혹은 뭐 느조스라든지 뭐 좋은 거 나오면은 바로 랩업하고 영능 눌러도 될것 같아요.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. 승률 좋습니다. 쥐떼도 괜찮고요. 버프도 잘 들어갔죠? 어우, 잘 싸우네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지금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랩업을 하겠습니다.
지금 이 악독한 시종 버프가 쥐떼에 들어가거나 청동감 피자에 들어가면은 좋습니다. 아, 승률이 빵꾸로네요. 얘가 체력이 너무 높습니다. 제발 오른쪽 한 대만. 아이고, 3 데미지를 더 맞네요.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. 여기서 이제 용도를 버프를 주고 가냐. 그래도 버프 한번 주고 가는 게 좋겠네요. 용? 아닙니다. 이건 참습니다. 화상시합 유명인. 왜 라팜인데 저는 안센거 같죠? 요거 그래 좋아요. 느조스 얼른 가져와서 황금을 만들어야겠네요. 여기 때리면 여기 왼쪽. 와, 어쩌면 이렇게 못 싸우지? 와, 되게 안타깝네요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용도 필요 없어 이제. 과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요거 증시기도 바르겠습니다. 지쳐갑니다 지금. 너무 못 싸워서. 그래도 상대 4렙 찍어내니까 요거는 이기겠죠? 저는 4렙을 안 찍고 그냥 유닛을 더 샀습니다. 그쵸, 승률 높죠. 황금 만들었습니다. 라팜의 진가를.
다음 턴에 남장 리븐데어 같은 거 발견하면 좋겠네요. 남장 리븐데어? 아,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네요. 전턴에 만났던 애가 아 저걸 전턴에 만나서 요거 청동감시자 같은 거 뽑아내면은 안 되네요. 화염의 전령 우선은 요거는 살만하거든요. 아닙니다. 그냥 넘어갈게요. 지금 버프를 더 주는 거를 찾아보겠습니다. 얘는 아직 한 번도 못 만난 애네요. 데스윙 영역? 아! 쥐떼를 괜히 팔았다. 얘 데스윙인지 몰랐네. 아 그래도 승률 좋습니다. 좋아요. 쥐떼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. 알 좋습니다. 동야멀로 용 하나의 버프라도 이렇게 투표하고 가겠습니다. 아, 밥을 먹어야겠네요.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. 잘 싸우네요. 아, 이건 안 좋았다. 어? 그래도 이겼네요. 31.3%. 이제 기계를 열심히 뽑아 봅시다. 황금 기계. 기계용 악마 버프.
기용 악마 버프 괜찮겠네요. 알 얘한테 뺏어올게. 기계네요 제가. 상대가 기계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트가 살짝 아깝긴 하지만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. 이대로 계속 가시죠. 승률 79% 좋죠. 아 이건 안 좋아요. 아, 이걸 이렇게 비긴다고? 아쉽네요.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. 그래도 저는 기계 버프를 얻었죠. 다시 야수도 야수 요거 괜찮고 느조스를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. 이렇게 갈게요. 아 황금알 다음 턴에 랩업하면서 황금알 승률 97.7%. 근데 여기 꽤 계속 죽네요. 그쵸, 97.7%가 지긴 힘들죠. 하고 황금알 이거는 용족이다. 아, 또 다음 턴 황금이 되겠네요. 절단기를 나중에 넣을까? 어차피 공격력 6이어서
남작 리븐데어를 자르진 못하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. 33퍼. 야, 이렇게 잘 잘리네. 그래도 이겼네요. 어허, 칸고르. 빗송곳니를 하나 더 산다.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. 다음 턴은 아르거스랑 이거 증식하는 위협으로 가겠습니다. 이제 요거는 사바나는 곧 버려도 될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아, 공격력 1이 부족하네. 여기 여기. 아, 좋아요. 그리고 얘가 좋습니다. 좋아요. 완벽합니다. 이걸로 버프 주고 사바나 팔고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빗송곳니가 필요할까요? 빗송곳니도 이제 빠져도 될 것 같아요. 이게 버프.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. 버프가 없네.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. 네, 이 정도 괜찮을 것 같네요. 히드라가 있는 덱이구나. 도발, 도발, 중매.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선
있군요. 어, 좋아요. 절단기에 들어간 거 좋습니다. 98퍼. 그래요, 알을 죽여주죠. 좋습니다. 불안이 하나 더 얻었네요. 불안 황금 설마? 기계 버프 팔고 기계 버프 주고 남장 리브인데요? 이거 좋습니다. 불안 팔고 이렇게 이렇게 얘는 히드라 같은 게 없을 테니까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. 이렇게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좋아요. 조금 아쉽네요. 또 죽였네요. 불안이 손패에 두 개가 모였네.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여기서 알에다가 그거 바르면 좋겠네요. 모듈을 찾겠습니다. 알 좋겠군요. 반사 로봇을 하나 더 간다. 아, 괜찮을 것 같으세요? 이걸 팔고 어플을 주고 알을 하나 더. 네, 멀록이 지금 아 히드라도 있구나. 요렇게 놓겠습니다.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. 승률은 81퍼. 81%로 우승 가능합니다. 불안 3개가 손에 모였어요. 아, 좋아요. 월록 하나 잡아낸 것도 참 잘한 겁니다. 일단 첨보는 다 깠고 센 것도 잡았고. 아, 이겼네요. 좋습니다.
라팜 우승! 손에 불안 3마리를 가지고 우승. 역시 요즘 대세 라팜인가요?